다할리아 삽목 비법. 정원지기 그림책 작가예요. 오늘은 다할리아 삽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젠 가든쇼를 가을에 삽목한 거예요. 근데 속에 이 원줄기가 이렇게 보면 켈로이드가 형성이 됐고, 그러고 보면 뿌리 겨순에서 두 포기가 발생이 됐어요. 지금 오른쪽 왼쪽 두 개가 각각 이게 독립이 가능한 그런 분구 가능한 뿌리입니다. 요거를 하나하나 다 떼어서 기르면 한 포기에 독립된 개체가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주 굵게 뿌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죠? 거기에 다 뿌리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포기당 한세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삽수 하나에서 잘 성공했을 경우에요. 그래서 다할리아 가을 삽목 괜찮네요. 가을에 귀하고 소중해서 꼭 번식하고 싶으신 다할리아는 가을에 서리 내리기 전에,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초에,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렇게 삽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삽목을 할 때는 꽃대가 나온 곳은 삽목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꽃대가 없는 쪽으로 삽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이제 설을 지나고 나면 다시 삽목을 할수 있는 시기예요. 지금 겨울 동안 잘 보관하셨던 다할리아를 꺼내서 물을 주시고, 싹이 날 때까지는 물을 계속 주시면 썩어요. 그러니까 싹이 날 때까지 방치해, 따뜻한 곳에 방치해 두시면 싹이 올라올 거예요. 그러면 그 싹으로 다시 삽목해 보시면 굉장히 잘 살아요. 다할리아 귀하고 또 많이 번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번식해서 올해 다할리아 부자가 되보시기 바랍니다. 다할리아 삽목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반드시 마디가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. 마디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 마디 부분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서 정말 발근이 잘 돼요. 그런데 마디가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요. 보세요. 이렇게 뭉퉁하게 뿌리가 생기긴 하는데요. 아무래도 성장하는 확률이 더 적어지죠. 그래서 마디를 반드시 붙여서, 마디가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 마디, 요 마디 부분에서 요게 다, 한 포기에 다할리아로 성장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, 다할리아 삽목하실 때는 마디 부분이 땅에 들어가게 심으신다. 그러니까 이게 민자로 된 줄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디 부분이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는 게, 비결이에요. 당장 해보시고 싶으시죠? 올해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름다운 다할리아 가든쇼 한번 길러보고 싶으시지요?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